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외부인 동국대생 김희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세종대 18학번 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현입니다. 원슬리 퍼포먼스 참여하게 됐는데 소감들이 어떠신가요? 소감이 정말 남다르고요. 남다른 소감 좀 얘기해. 오늘 일단 만나봅니다. 와! 저는 일단 다른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원슬리 친구들이 하는 것만 봐왔었는데 이제 외부인인데 세종대 원슬리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영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면서 뭔가 되게 특이했던 점이나 혹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멤버가 마지막 세연이었나요? 네. 네, 그때 세연 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파티를 열어줬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방울 눈물이 없는 친구인데 네, 제가 한 방울 또렷 흘렸어요. 그래서 약간 강하지만 약한 친구였구나. 거기서 새벽 연습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는 아이돌. 네, 저희는 네. 아이돌입니다. 반응이 우와! 와! 비주얼 담당이 누구신가요? 말해 뭐해요? 머리 너무 멋있네요. 그죠? 저희가 밤새 밤새 따졌습니다. 사람 한 명에 이제 사람 네 명이 붙어가지고 먹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 부분은 꼭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 있어요? 친구 엉덩이 터는 게 있는데 보여줘도 되나요? 기대하시라고요. 엉덩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즐기자고요? 상 타자! 네? 저희는 상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 제 마음 100만원 간직할게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넙죽 아 좋아요 구독도 댓글도 데뷔 날짜가 언제예요? 데뷔 날짜가? 오늘이에요. 아 데뷔 오늘 올라가셨네. 이거 쇼케이스입니다. 네. 사랑해요. 팬 서비스 담당이거든요.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가보실까요? Let's go.
감격스러워요. 저희가 이렇게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데뷔를 끝마쳤다는 게. 저희 대표님한테 안 혼나겠죠? 그럼요. 그럼요. 대표님 어디 계신데요? 네, 1등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 그럼요. 저희 이런 실력과 대비 무대 열정을 열정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에게 그럼 점수를 주실 수 있겠나요? 100점 만점에 당연히 100점이죠, 저희는. 와우. 저는 101점 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자, 시원하게 지금 퍼포먼스도 다 끝냈겠다. 간장님 지금 당장 하러 가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쭈꾸미! 저희 쭈꾸미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친구가 전에 알바했던 곳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쭈꾸미만 먹어요? 아니요! 상당히 먹습니다. 딸기와 관리! 플러스 매워수까지. 오늘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모든 순간. 3시즌에서 마지막 참가팀이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아직 경험을 못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세종대의 홍보 한번 할까요? 네, 얼굴 가려주세요. 아, 네네네. 세종대 너무 좋고요, 여러분. 참가하세요. 왜요? 케이팝이 들어간 케이스 처음이에요. 와. 저희는 그만큼 유일무이하다. 사실 노렸어요 이걸. 네. 그럼요. 다 계획된 겁니다. 원래 아 죄송해요. 잘라주세요. 네. 노래 선정할 때부터 맞아요. 원래 저희끼리 즐겨보자 하는 마음에 저희가 들었을 때 되게 재밌는 음악을 선택한 네. 거였어요. 네. 지금까지 마비였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